이놈의 인기 거의 비수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하는 방법, 성공의 법칙도 알았고, 이 회사가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이 됐는지 하는 창업 이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 목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회사는 진정으로 고객을 성공시키는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서 유통의 허브가 되려고 하는 거고, 바로 회사가 허브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허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토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회사이다. 그러면서 인류 기업을 넘어서는 초인류 기업으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개념의 그런 회사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드림 빌딩을 하는 건데, 이 목표 설정은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우리가 설정을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을 마감했을 때 그야말로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마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이 균형 잡힌 삶은 한편의 영화로서 내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리는 영화대로 결국은 내가 이 삶을 살게 될 거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과거에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내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반드시 어디에 먼저 그려져야만 되냐면은 내 머릿속에 먼저 그려져야만 된다.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먼저 그려서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온 거다. 내 삶의 성공적인 모습이 지금 튀어나와 있지 않다거나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 설정을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MBO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설정을 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설정을 하면은 우리의 몸은 실제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실제로 성공자의 길로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은 바로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 목표 설정이 되고 나면은 두 번째 결의를 해야 됩니다. 단단히 뜻을 세워야 된다. 디터마인드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결의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을 하겠다.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머릿속에 그린 것이 실현이 될수 있도록 주변을 주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밤새도록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예템에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내가 반드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놓겠다. 풍요로운 가정으로 만들어 놓겠다. 웃음꽃이 피는 가정으로 만들겠다.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70평짜리 집을 살 거다. 그리고 여보, 당신은 무슨 차 타고 싶다고 그랬지? 제네시스. 내가 새 차로 바꿔줄게. 얘들아, 너도 차 한 대씩 필요하지?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아니, 이 여자가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의혹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그대로 될 수 있다고 주변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이런 것을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꿈을 꾸고 그 꿈만 꾼다고 하면은 애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왜 이걸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가족들도 다 이 생각을 내하고 같이 가져야만 된다 하고 주변을 확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당신 또 이상한 데 갔다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깨갱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주도를 당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내가 괜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깨갱 하고 있으면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를 당한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주도를 당하실 겁니까? 주도를 할 겁니까? 예. 그거를 결의를 하고 가야 돼요, 결의를. 박이 터져도 내가, 맞아 죽어도 내가, 이건 내가 밀어붙여야만 된다 하는 이 결의가, 됐어요? 예. 이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깨갱하지 마세요. 예.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깨갱 안 한다. 이렇게. 자,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것을 가족을 위해서 쓰고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쓰겠다고 그래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안 벌릴 수가 있겠냐.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막아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우리가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줬어요. 여러분 입을 내줬어요. 애터미 해모임 얘기하라고. 그런데요, 이거를 몇 시간을 얘기하더라도요 이게 잘 고장이 안 나요. 애터미 해모임을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했더니 이게 닳아지고 부릅뜨고 고장이 나더라. 그러는 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1박 2일 막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하고 혀하고 부딪히는 이 혀가가요 볼겋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지고 있는 이 혀를 100%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안 쓰고 놔두고 있잖아요.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라 이거예요. 눈은 왜 줬어요? 화장품 바르려면 얼굴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고. 그런데요,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카밍케어를 바르세요. 나는 피부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카밍케어 한번 써보세요. 그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피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정상적인 피부 같지만은 피부들은 조금씩 다 갈라지고 터지고 현미경상으로 보면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싹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피부가 조금은 거칠고 귤껍질처럼 되게 생겼고 각질도 많다 그러면요, 그걸 발라보세요. 그러면서
세안을 하면서 얼굴의 피부를 한번 상태를 만져보시라 해요. 진짜 피부가 실크처럼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면 6종 세트가 더 낮은 것처럼 될까 봐서 이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쓰고 6종 세트는 또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쓰면은 정말 피부가 유지되는 수준이 아니고 어게인 된다. 어게인 세럼 있죠. 예. 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로. 저는 그거를 참 실감을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다 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달만 하면은 제품 자체가 또 개척해 가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손은 내줬어요. 해모임 가방 들고 다니고 애터미 가방 들고 다니라고. 그래서요, 물건을 팔러 다니려면요 반드시 물건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랑달랑 별로 말도 잘 못하면서 입만 하나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은 겨우 카달록만 하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가능하면은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잔뜩 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갈 때도요, 가능하면은 양쪽으로 낑낑거리고 들 만큼 잔뜩 들고 가가지고 앞에다가 턱 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요,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요. 왜? 요렇게 힘들게 왔는데 하나도 안 팔아줄 껴? 이렇게 되면은, 뭐 말을 못 하겠어, 이제. 예? 이렇게 들고 왔는데 하나도 안 팔아줄 껴?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들고 오는 순간에,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무조건 하나는 팔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낑낑거릴 만큼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가요. 들 수 있는 한 최대한 들고 가라 이게. 그래. 턱. 무조건 팔려, 무조건. 그래서 손을 준 거예요, 손. 그래서 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거를 너무 들고 다녔더니 손바닥에 못이 베기고 손바닥에 부릅 틀도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맨질맨질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리는 왜 줬어요, 다리는? 고객 찾아다니라고 했는데 맨날 앉아가지고 센터에 나와서 노닥노닥 하다가 센터 앉아서 노닥노닥 하는 건 절대 일 아니에요, 그게. 일은요, 고객한테 전화하고 고객 만나고 교육받고 내가 설명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만이 일하는 순간인데 센터 나와가지고 노닥노닥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지나 센터 나왔다고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객을 찾아다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인대가 늘어지고 다리가 시큰거리고 할 만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못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난 못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성공 못하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충분하게 들고 다닐 힘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겠다는 교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예요. 애터미에서도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불하라는 대가가 여러분에게 없는 걸로 지불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 돈 있어요 없어요? 돈 있으면 뭐하러 여기 왔어요? 그 돈 가지고 그냥 살지. 돈 있는 사람 여기 안 와도 됩니다. 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놓으라고 안 합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자, 지식.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지식 없어도 됩니다.
자, 경험. 그동안 경험이 없더라도 이미 회사의 경영진들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월급쟁이 경영자도 했고 사업자를 하면서 말단에서부터 최고 직급까지 가봤고 그러면서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대상이라는 상을 받았고 그러면서 최고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스 클럽의 초대 회장을 했고 거기에는 아메이에서도 온 사람이 있었고 누스킨에서 온 사람이 있었고 허벌라이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LTL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각 회사에서 한명 내지 두 명씩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성공자들이 모인 그 클럽에서 초대 회장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온갖 지식을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사업자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뭔가 건의를 좀 하라고 그러는데 사업자 협의회가 활성화가 안 돼. 왜? 왜안 되는가 했더니 회장이 알아서 미리 다 해줘. 그러니까 별로 건의할 게 없어. 건의할 거 있으면 좀 하세요. 저는 끊임없이 그런 걸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요, 사업자 협의회 만들어가지고요, 경영진하고 빡빡 부딪혀가면서 밀고 땡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배 스폰서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말만 잘 들으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문제는 어디 갔냐. 말을 안 듣고 시키는 대로 안 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 좀 하지 마세요. 조직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딱딱 맞추는 거 있죠. 이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치고요. 조직이 잘 성장하고 수당이 제대로 올라가는 사람을 못 봤어요. 조직 맞추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매출 들어오는 걸 잡아요. 잡아놓고 나중에 줘, 나중에. 그러다니까 이 사람이 소비자도 안 하고 떨어져 나가버려. 왜 잡느냐? 넣어놓으면 프레시 아웃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넣고 이런 걸 조종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나무는 클 때요. 절대 가위를 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도록 하면은요, 먼저 자라던 가지가, 늦게 자라던, 가지가 먼저 자라던 뭐 더 커질 수도 있고, 소실적이 대실적 되기도 하고. 여러분, 프레시아웃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 잘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프레시아웃이 안 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프레시아웃이 많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프레시아웃이 된다는 얘기는, 자, 소실적 기준으로 수당이 나가니까 이만큼이 날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날아갈수록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은 우리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오늘 날아갔어도 내일 이 사람들이 또 써요 안 써요? 또 쓰죠. 그러니까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프레시아웃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업이 저절로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가지고 이것이 될 것 같으면은 전부 소실적으로 넣지 이쪽으로 넣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만 가지고는요, 절대로 내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도 어느 날인가는 저절로 해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야만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이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이 프레시아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잡아놓는 거예요. 내일 넣겠다고. 그런 식으로 조직을 건출을 하고 있으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걸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쓰는 사람들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요,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리더 아닙니다. 리더라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와가지고 사업 제일 더디게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했다는 리더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사람 정말 더뎌요. 왜? 그 사람들은요 사실 다 거짓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조직이 있으면은 왜 오겠어요? 그 조직 있고 매출 일어나는 조직은 거기서 수당 받을 건데 뭐하러 오냐 이거예요. 안 옵니다. 오는 리더들은요 다 망한 리더들이고 거짓대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하나도 못 사요. 동네 주부는 오면은요 그냥 자기 쓸 거는 사, 자기 치약이라도 사. 그런데요 이 리더 거짓대들은 오면은요 치약도 얻어 쓰려고 그러고 뭐 하나 안 주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커피값 나가죠 뭐 나가죠 전부 거지건성들만 돼 있고 그 명단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우리 회사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회장님 이 사람만 오면은요 조직 끝내주게 됩니다. 순식간에 성공할처럼 얘기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분 보고 그 명단 빨리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세요. 그래야 사장님 사업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그런 사람만 쫓아 저한테 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분인데 회장님 꼭 면담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리더가 아니고요. 다 거지예요. 만나보면. 거짓대들 다 버리세요.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사람 중에서 성공자를 찾는 것보다는요. 실패를 안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중에서 성공자를 찾는 것이 훨씬 확률이 높아요. 실패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성공자 찾으려고 그러면요. 정말 성공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다른 회사에서 성공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성공 못하고 버려진 이런 쓰레기들만 다 오는데 그 쓰레기통에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가끔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회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버리지는 마세요. 근데 기대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끔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주부들, 안 해본 사람들, 다른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우리 회사는 다른 분야에서 크게 성공해본 사람이, 경력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경험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만 대가로 지불을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자, 빈손 들고 와서라도 내가 화장품을 써보고 치약을 써보고 그거는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죠. 여기 안 오더라도 어차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써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기가 막히더라 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경험 없이도 됩니다. 그렇죠? 지식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내가 써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하는 얘기. 그 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요. 제품을 팔 때요. 너무 지식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쫙 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품은요. 그렇게 설명 잘한다고 해서 꼭 잘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요. 야, 내가 써봤더니 기가 막히더라. 내 피부 한번 만져봐. 정말 실키하고 너무너무 부드럽고 촉촉해가지고 야 나는 이런 화장품 처음 봤어. 너도 한번 써봐. 이 말이요. 실제로 거기에 무슨 뭐 이거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열수 추출이 있고 뭐 알코올 추출이 있는데 열수 추출을 할 때 뭐 색소가 나오는데 그걸 방사선을 조사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요. 그거는 10% 20%예요. 실제로는 좋다 기가 막히다 진짜로 좋거든 요 말만 하더라도요 8, 90% 다 팔려요. 공부하는 동안에요 그냥 진짜로 좋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좋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진짜로 좋다. 예, 요 말만 하고 다녀도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요. 경험이나 지식이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이 잘 되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하시라 이거예요.
이 좋은 제품 쓰면은 틀림없이 이 사람한테 좋아질 건데. 그리고 화장품 비용도 아끼고 세탁 세제 비용도 아끼고 전부 다 이걸 아낄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는 정말 우리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그 정성만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도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오시라 이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그 대가만 우리가 지불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퍼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주면은 여러분들은 다 성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 자, 이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우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떤 사람에게 이 정보를 줄 거냐 하는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리스트업. 가망 고객에 대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을 할 때 할 사람에게 전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보통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결혼식에 보면 250명 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250명 정도의 아는 사람은 있다. 고향 친구,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대학 친구, 군대 친구, 사회 친구, 무슨 뭐 어디 사회단체, 교회, 종교단체 이런 데서 만난 사람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내 거래처 친구의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촌 이내에 육촌 이내에 친인척들 해가지고 고모네 이모네 외갓집 해서 쭉쭉쭉쭉쭉쭉 적다 보면은 다 250명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앉은 자리에서 50명의 명단을 바로 작성을 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 명단을 작성할 때 누구하고 하냐면은 스폰서하고 하라 이겁니다. 스폰서하고. 그래서 50명의 명단을 작성을 해서 바로 착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는 할 사람, 안 할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예단을 하지 말아라. 예단 건물입니다. 예단 건물. 왜? 외단을, 예단은 법률 용어인데 미리 범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을 내리고 재판을 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별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대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 내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친자매 지간인데 언니하고 동생이 다른 라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서울에 있는 동생이 저 익산에 있는 언니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우리 언니는 절대로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언니는 아들이 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세미나장에 와보니까 자기 이모가 있는 거예요. 엄마 동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모 여기 웬일이야? 야, 너 웬일이냐?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 동생인 이모한테 정보를 줬으면 바로 자기 밑으로 왔을 건데 우리 이모는 절대 이런 사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라인에서 각자 왜 한참 동안 사업이 진행이 돼가지고 옮겨갈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라인 다 버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피차에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친형제가 아니 떨어져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끔 비일비재합니다. 누나하고 동생하고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내 동생은 이놈은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래갖고 절대로 이런 일은 안 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 남동생도 누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할 거다. 시집가고 잘 살고 있는데 절대로 이런 바닥에는 안 나올 거다 하고 서로 연락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세미나에 딱 가봤더니 강사 나와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명강사입니다. 박수 막 치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자기 남동생이 또르륵 뛰어 올라간 거야. 그래서 절대로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진짜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친구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알려줘라. 아는 사람을 적으라 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일단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명단 작성을 하고 나면은 네 번째,
이제 초청을 해야 됩니다. 초청. 인비테이션. 전화하기죠. 전화하기. 이 인비테이션을 할 때는, 전화를 할 때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업 설명을 너무 다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오도록 얘기를 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는 전화로 할 수가 있습니다. 후속 관리는. 그래서 전화를 할 때는 바로 세미나에 참석시키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때 약속을 받을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은 안 됩니다. 가끔 여기 오실 때 등산화 신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속리산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섬주섬 등산화 신고 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세미나장에 앉혀놓으니까 다행히 강사가 명 강사여서 들을만해서 다행이지, 아니면은 영 갈라질 뻔한 그런 경우도 없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오늘 놀러 가자고 그래서 오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저 있잖아요, 저. 꼭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곤란하면은 참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가서 들어보자. 그러면서 속리산에 바람도 좀 쏘이고, 그러면 바람은 여기도 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거짓말은. 그냥,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자 이러지 말고, 바람 좀 쏘이자. 이렇게 하면은, 야, 바람 쏘이자 그러면 여기도 바람 불잖아. 그래가지고, 절대로 쏘게가지고, 모시고 오면 안 됩니다. 자, 초청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은, 사업 설명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쇼도 플랜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첫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경영진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파는 회사인데, 이 SBT라는 회사는 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한 기업이다. 그래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한, 국가기관에서 연구한 것을 주력 상품으로 파는 회사인데 해모임과 아톰이라는 화장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설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이 경영진에 전 세계 유통시장을 석권할 만한 박한길이라는 경영자가 있는데, 100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인데, 인물까지 잘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 말 다 맞는 말 아닙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우리 회사의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중명품 하는 겁니다. 자, 명품은 명품인데 대중 누구나가 쓸 수 있는 할인 매장하고 가격 경쟁을 하고 있다. 품질 경쟁은 명품하고 하고 있고 가격 경쟁은 할인 매장하고 있는, 그래서 대중명품 시대를 열어가는 상품이 바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다. 그래서 유통이라는 것은 별거 없다. 좋은 제품 싸게 팔면은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다. 할인 매장에 사람들 몰려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사업 설명 잘하고 수당 많이 주기 때문에 가는 것은 전혀 아니다. 거기에 가면은 싸고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명품을 갖다가 할인 매장 가격에 판다. 치약이 할인 매장보다도 훨씬 싸고, 생리대도 할인 매장보다도 훨씬 싸고, 정말 좋은 화장품을 정말 할인 매장 가격에 팔고 있다.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명품의 그런 품질을 가진 제품을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싼 가격에 팔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제품에 관한 컨셉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대중 그러면 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명품을 쓰는 상류층을 프레스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스 프레스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줄여서 매스티지라는 말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당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당체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전달할 수가 있다. 자, 이 수당책에서 얘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사업에 왜 뛰어들었는가 하는 참여 동기. 이 참여 동기는 결국은 내가 어떤 비전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거를 얘기를 할 때 혀자른 소리들을 많이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꼭 하려는 것은 아니고 친구가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내가 좀 도와주려고 하걸랑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세웠던 균형 잡힌 삶의 목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회사도 아무것도 없을 때요. 280만 원짜리 카니발 타고 가서도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익산에서 최고의 부자가 여기서 나올 거다. 익산에 제일 큰 아파트 어디가 있느냐고. 그 아파트에 전부 들어가서 살게 될 거다. 여러분들이 단장이 되면 회사에서 아예 에쿠스를 한 대씩 주겠다. 사장단이 되면은 15군을 주겠다. 우리 회사는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는 회사다. 전 세계 시장을 전 세계 유통 시장을 석권을 해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막 친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요. 사람들이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따라 나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신념을 실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막 부숴야 되는 거예요. 부숴야 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요. 이 서민이라는 이 천민 정신에 바짝 쩔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막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깨졌잖아요. 그렇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 서민의식, 천민의식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아등바등 전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전략하지 마세요. 뭘 전략을 해? 전략하지 말고 펑펑 쓰세요. 그 대신에 엄청나게 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쁜 데다만 쓰지 마세요. 좋은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펑펑 쓰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목표를 정할 때 한선을 정해야 됩니다. 얼마 이상은 내가 꼭 버려야 된다는 것도 정해야 되지만요 상한선도 정해야 돼요. 얼마 이상은 내가 갖지 않겠다. 그것이 부자 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상한선을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요 기부를 하지 않으면요 부자 측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네이션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자 아니자를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기부를 할 줄을 모르면요 너는 아직도 네 것도 다 못 채웠구나. 그러니까 흘러넘치질 않는구나. 너는 아직 가난뱅이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 것이 다 차서 넘쳐서 흘러보내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느 선까지만 갖겠다는 선을 반드시 정해야만 돼요. 그걸 정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자가 못 됩니다. 1억만 있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1억 딱 통장에 넣어놓고 나면요 그 돈이 많아 보이겠어요? 적어 보이겠어요? 적어 보여요.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통장에 현금 10억만 딱 넣어놓으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10억 가지고요 만족을 절대로 못합니다. 이제 50억, 100억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필요한 돈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70, 80이 돼가지고도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돈 벌려고 다니고 누가 나한테 몇백만 원만 손해를 끼치면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을 가끔 봅니다. 우리는 참 계산 참 잘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한선을 정할 줄 알아야만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너그러워진다는 것은요 달리 표현하면 손해를 볼 줄 안다는 거예요. 너그럽지 않은 사람은요 손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절대로 손해는 안 보거든. 나는 똑똑하거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별로 주변 사람들이 편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도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그러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손해를 볼 계산을 미리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손해를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미리 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은 아이고 어차피 줄 건데
알아서 챙겨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너그러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상한선을 정해야만 된다. 자, 여섯 번째, 사업 설명을 이제 하고 나면은 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후속 관리. 후속 관리는 팔로우업, 팔로우스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업은 48시간 이내에, 48시간 이내에, 자, 제품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전화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접하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해모임 딱 먹어보더니, 자기 입맛에 뭔가 안 맞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천연약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굉장히 좋은 거고, 허브로 되어 있고,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그 향을 한번 쫙 맡아봐. 그러면은 뭔가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이상한 냄새가 갑자기 좋은 냄새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이거예요. 화장품 뚜껑을 열어서 쓰다 보니까 이게 화장품 용기에다가 채울 때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자, 뭐 우리 제품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제품이 이렇게 이제 뚜껑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채워 넣을 때 여기까지 가득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가득 채우면 막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채워 넣어요. 크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다 보면은 가끔은 이런 데 기포가 여기 안쪽에 이렇게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채우면 막 넘쳐가지고 작업이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50ml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160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150을 넣고도 공간이 있도록 만들어놔야 작업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원가 절감을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요, 이런 데다가도 돈을 써가지고 가득 이렇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생산을 해야 원가절감이 되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옆으로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안쪽에 가서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도 있고 뒤집어져가지고 가다 보면 이렇게 기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쓰다 보니까 아니 안쪽이 펑 비어있어가지고 이거 빼먹었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기분이 딱 나쁠 수가 있어. 그러면 야 안에 뭐 바람만 넣어가지고 보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전화를 안 했으면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분 나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야 그 안에 무슨 텅 비어가지고 말이야 한쪽이 푹 비어있더라 그 제품 좀 사기꾼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니야? 성질 고약한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거기 쓰여있는 150g이 다 들어있는데 작업 편의상 한 160g 정도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퍼가지고 한번 무게 달아보면 그거 다 들어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알았어 하면서 기분 좋게 다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체크를 좀 하시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팔로우업을 48시간 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속 관리를 하는데 한번 성공을 같이 해보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후원을 좀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좀 잘 되는다 싶으면은요, 이거 대실적이네. 소실적으로 뽀록 가가지고 그쪽 일만 하면요, 이쪽 사람이 빈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마가편. 잘 될 때요, 더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떼도 될 만큼 쫙 되면은요, 그때 이쪽도 좀 쫙 해서 밀어버리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된다 싶으면 놔두고 이쪽에 가서 막 하다 보면은요, 이쪽이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로우스로 끝까지 성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성공을 하겠다고 내 말을 듣고 참여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요 책임감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뒤에는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요 얘기는 안 하지만 병든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 중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오순멀쩡하게 입고 나왔지만은 정말 어떤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성공시키면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뒤에 그 가족들이 같이 성공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그 뒤에까지 이렇게 다 보고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감과 정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내 성공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고 내 파트너를 돌봐야 돼요. 진정으로 내 파트너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내 스폰서가 또 성공하기를 바라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성공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발 자기가 닦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도 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발을 닦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돌보고 하다 보면은요, 내 발은 내가 안 닦아도 누군가가 닦습니다. 제가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거든요. 정말 우리 사업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밤늦게까지도, 정말 밤늦게까지도 나는 이 일을 하다가 나는 죽어도 후회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내가 하다가 목숨을 바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내와 함께 해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믿고 따라준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들의 성공을 돕다가 나는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후회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분들이 저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회사가 뭔가를 더 퍼준다고 하면 회사를 더 걱정하는 거예요. 회장님, 그렇게 죽어도 되겠습니까? 회사는 괜찮겠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도 괜찮은데요. 이렇게 염려해주고 챙겨주는 분들이 있고, 회사가 초창기에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1년이 넘도록 카탈로그 한 장이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리더 사업자분들이 정말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참 뭐 밤새도록 프린트를 해가면서, 칼라 프린트를 걸어놓고 프린트를 해가면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해주더라. 어떤 회사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겠어요? 카탈로그 하나도 못 만들어낸 회사, 이따위 회사 나 일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다 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회사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다 채워주고 그런 부분들을 다 발을 닦더라 이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알아서 해주더라 하는 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나갈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제는 다 채워나가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해나갈 그런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부족할 때 그거를 대신 채워줬던 우리 초기 사업자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챙기는 팔로우 스루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상담입니다. 카운슬러가 돼야 됩니다. 카운슬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상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내한테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사람,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 저한테도, 아, 회장님 저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좀 달아주세요 이러는 분이 있어요. 달아줄 사람 있으면 아직까지 나도 계세요? 오라고 해도 안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사람은요,
뭐가 없냐면요. 명단이 없다.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명단이 없다. 그러면은 명단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도 안 붙여주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폰서가 사람 붙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스폰서는요, 어차피 자기가 리크루팅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파트너한테 붙이지, 다른 라인에다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붙여달라고 안 해도 리크루팅만 하면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붙이냐면은 소실적 쪽으로 붙이겠죠. 그거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대실적으로 붙일래요? 소실적으로 붙일래요? 소실적으로 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소실적으로 붙이면서 스폰서 보고는 자기가 대실적에 있는데 붙여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실적이 되실래요? 계속 대실적을 하실래요? 봐요. 대실적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스폰서 보고는 소실적으로 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 라인에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건데요. 스폰서님도 돈을 버셔야 되니까 소실적만 열심히 챙기세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잘 되세요. 이렇게 열심히 스폰서가 잘 되기를 빌어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실적이었던 데가 계속 잘 되면은 결국은 내가 소실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쪽으로 이제 돌아오겠어요? 내 쪽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실적일 때는 스폰서가 어떻게든 소실적을 잘 키우도록 열심히 기원을 하고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스폰서님도 돈이 돼야 되니까 소실적만 신경 쓰세요. 결국은 그쪽 신경 써서 잘 되고 나면 어디로 오란 얘기예요? 내 쪽으로 올 거니까. 자, 우리는 스폰서의 인맥을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스폰서는 내한테 스폰서는 한 사람밖에 없죠. 그 사람 인맥 다 털어도 내가 성공하기에 충분한 인원이 나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공은 뭘 가지고 하냐면은 파트너의 인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스폰서가 있어요. 자, 여기 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게 해야 되냐면은 이 스폰서 보고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해봐야 이미 다 달았을 거고 몇 명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내 파트너의 인맥 파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당신이 성공시켜야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이 사람이 누구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누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이를 한 장 들고 있으면서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홍길동 이렇게. 나이는 몇 살이나 먹었어요? 약 50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격이 어때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은요 욕심도 되게 많고요. 뭔가 막 하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왔답니다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아 적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뭐 상품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은요. 뭐든지 막 돈 버는 일만 있다고 하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러면은 수당 체계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언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요. 주로 야행성이어가지고요. 오전 내 잠자고요. 밤에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한번 만나면은요. 이 사람 컨디션이 좋으니까요. 그때 한번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쭉 적다 보면은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전략이 다 세워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람 언제 만납시다?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세미나에 한번 오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아, 그 사람은요. 어디 발바리처럼요. 돌아다니는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미나에 한번 가자고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자,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럼 이 사람을 또 주변에 인맥 파기를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 오늘 세미나 들어보니까 맨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세요? 한 5명만 적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밑에 그 사람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의 인맥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은 무한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한 답은 파트너의 인맥 파기를 해라. 아시겠죠? 예. 사람은 있는데, 사람은 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 매출이. 매출 실적이 낮아. 이런 경우는요, 대개요. 본인이 애용자가 아닌 경우에요. 본인이 제품에 대해 써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피부가 좋아지고, 해모임을 먹었더니 피곤한 것이 싹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 빨라지고, 이거를 체험을 하고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진짜로 좋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이 적은 사람은 제품에 대한 감동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용자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등록률이 저조해. 회원수가 잘 안 일어나. 이런 사람은요, 대개가 사업 비전을 본인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업 비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등록은 이루어지고 하는데 조직이 잘 안 커져. 조직 확대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요, 대개 문제가 누구한테 있냐면요, 본인한테 있어요. 이 사업은요, 자기 가슴 크기만큼 커지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가만히나 있지. 밴댕이 송아지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직이 확대가 되려고 하면은요, 본인의 가슴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세를 낮춰야 돼요. 자세를. 사람들은요, 남 밑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남을 위로 올리려고 하면은 내가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팍팍 기어야 돼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만큼 바닥으로 기느냐가 깊이 기는 만큼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자가 돼야 된다, 높은 데 가야 된다고 하면은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누가 와가지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나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더 무너질 것이 없다. 남을 섬기는 자세로. 그래서 우리 회사의 사원 마지막이 겸손히 섬긴다 하는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세로 나가면은요, 좀 어려운 사람도 같이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세로 일을 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단지 높은 것은 단상뿐이에요. 잘 보이라고 그냥 높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회장이지만은 회장은 원래 어떻게 하냐면요, 진해하는 애터미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5분만 딱 인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나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떠들잖아요. 왜 떠드냐면은, 야 박한길, 그래서 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딱 누구 모셔다 놓고 박한길 얘기 한번 해봐. 그러면은 지금 저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한다고요. 예 열심히 할게요 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섬기는 자세인 거예요. 어느 날인가 안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언제 안 하냐면요, 야야 됐다 됐다 내려가 있어, 누가 더 훨씬 더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래 알았어요, 그럼 저 밑에가 앉아 있을게요, 저도 열심히 들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요, 제가 마음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사업자분들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제일 잘하니까 네가 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할게요. 이렇게 지금 낮은 자세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도 참 희한하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 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복제를 해라 이겁니다. 복제. 복제는 카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카피양 둘리 이렇게 안 부르고 복제양 둘리 이렇게 부르죠. 카피는 두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카피하고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자 이런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자 이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카피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카피가 될 겁니다. 똑같이 이파리도 파랗게 달고 기둥도 하고 해서 똑같이 카피를 해서 이미테이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씨앗을 하나 따가지고 땅에다가 심었더니 떡잎이 두 개가 나오고 이 나무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나무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제는 이 나무에 원래 이 나무의 종자가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파트너들이 나하고 똑같으면 나는 큰일이다 하는 사람들. 그럼 누구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 내 파트너들이 다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원본 불변의 법칙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완벽한 사업자로서 누구든지 내 파트너는 다 내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할 만큼 여러분들을 다듬으시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복제를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복제하는 입장에서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나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몇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 뿌려가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빚내가지고 자금 마련해가지고 좋은 차부터 사가지고 그렇게 사업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는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현재 모습만 보고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카피가 아니고 듀플리케이션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될 수 있는 이 애터미 사업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렇다. 성공의 법칙만 안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애터미는 초일류 기업이고 유통의 허브가 되고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하는 그런 회사다. 이제 내가 이 여덟 가지의 법칙을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이대로 실현만 해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판매사까지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판매사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자, 내가 보름 동안에 250만 PV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을 만들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아니 정말 더뎌서 1년 만에라도 그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면은 200에서 400만 원의 고정적인 소득, 연금 소득과 같은 소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그 정도 갈 때쯤 되면은 내 파트너 중에서도 나도 판매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양쪽에 두 명씩만 나오면은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400에서 130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탄력을 받아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이상은 밀려서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판매사만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시작했는지 알리고 내가 얼만큼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물건을 쓰므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얼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금 취직하기 이렇게 어려운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거니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좋은 일을 발견을 했다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동참을 시켰을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판매사는 쉽게 될 수가 있다. 누구나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매사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애터미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균형 잡힌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죠? 네. 예. 이 애터미와 함께 모든 분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